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남동 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남동 다육에서 이쁜 아이들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입고된 아이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오늘은 또 선인장이랑 또 아프리카 식물 또 묵둥이 아이들 네 이렇게 이어서 쭉 네 이쁜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000원짜리 아이들까지 쭉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고 또 이쁜 아이들 품어 보시고요. 남동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 습지아부터 볼까요? 습지아가 이렇게 또 눈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습지아가 들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가격 오늘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예, 2두짜리 이렇게 2두짜리인데요. 가격은 오늘 18,000원으로 세일해 드립니다. 여기 남동다육은 네, 세일을 다 적용을 해서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네, 2두짜리가 몇 개 안 되고요. 다 1두짜리가 좀 많네요. 가격은 똑같이 들었는데요. 2두짜리는 18,000원으로 드리고요. 1두짜리는 15,000원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금방 자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눈입니다. 이게 자구 나올 눈인데요. 이런 아이 이런 데서 자구가 또 올라옵니다. 네, 데려다 키우다 보면 네, 이런 아이들 자구가 또 올라오면 네, 자구 나오는 모습도 아주 보는 모습도 아주 힐링을 주는 거죠. 네, 네, 요 습지아 오늘 1두는 15,000원, 2두는 18,000원으로 드립니다. 2두짜리는 한 둘, 넷, 한 네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습지아가 있고요. 요 아이가 또 멜로 프로미스인데요. 요 아이도 엄청 매력이 있더라고요. 멜로 프로미스 금입니다. 금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자구도 밑에 달려있고, 네, 이런 멜로 프로미스 금은 10,000원씩에 드립니다. 10,000원씩 드리고요. 네, 요거는 큰 사이즈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큰 사이즈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렸습니다. 모조, 가운데 3개가, 모조 얼굴이 3개가 있고, 밑에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요 사이즈가 큼직한 멜로 프로미스 요 아이는 10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네, 저 아이는 10만원에 있고요. 네, 이렇게 자태양이 또 입고가 됐습니다. 자태양. 엄청 색깔 이쁘죠? 네, 자태양 또 꽃이 피면 또 끝내주는 아이인데요. 네, 알갱이가 아주 두껍습니다. 전에 들어왔던 알갱이는 이렇게 가늘고 길었는데요. 요번에 들어온 아이는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 이쁘죠? 요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있던 아이도 10,000원에 드리고요. 네, 자태양은 오늘 10,000원에 드립니다. 꽃이 너무너무 이쁜 자태양 한번 켜보시고요. 10,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축전인 것 같아요. 축전. 네, 빌룰, 코노피툼이라고 써 있네요. 축전. 요건 얼마 드려요? 네, 요런 아이 10,000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즈 엄청 좋은데요. 10,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밥이 풍성하게 아주 꽁긋하게 사이즈가 너무 좋은 요런 아이들 무조건 하고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 꽃이 피면 아주 꽁긋 한 바구니 필 것 같아요. 요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죠. 얼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10,000원에, 네. 코노피툼이라고 빌로봄이라고 합니다. 빌로봄 10,000원에 드리고요. 축전 같은데 사장님 축전 아니에요? 요거 축전 맞죠? 근데 왜 코노피툼 이렇게만 써놨어요? 네, 이런 아이들 축전이라고 합니다. 축전 오늘 10,000원에 드리고요. 요것도 코노피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것도 얼굴이 짤뚱해가지고 통통해가지고요. 요 뭔가 이름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름은 그냥 코노피툼 해가지고 15,000원에 나왔네요. 예, 이렇게 얼굴이 통통해가지고 짤뚱하게 이렇게 잘 무거진 얼굴입니다. 예, 이런 아이들 예,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안 적혀 있고 네, 이렇게 코노피툼이라고 돼 있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보실 줄 아는 사람들은 보시고 네, 요거 몸값이 있을 것 같아요. 꽤 나갈 것 같아요. 예, 이런 아이 15,000원에 오늘 드리고요. 네, 덴섬이 또 있습니다. 여기 덴섬. 네, 요 목대가 아주 구근이 굵게 인삼 뿌리처럼 돼 있는 분재처럼 만드는 아이들이죠. 요거 분재처럼 데려다 딱 목대를 드러내서 한번 또 분재처럼 한번 키워보시고요. 요거는 덴섬은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자보금입니다. 자보금. 네, 자복은 오늘 5,000원에 있네요. 5,000원.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한 자복은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린 옥션입니다. 그린 옥션. 요것도 몸값이 엄청 나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몸값이 뭐 8만 원씩 하더라고요. 어제 잠깐 실황을 봤는데, 와, 이런 거 엄청 몸값이 합니다. 요거, 오늘 요거는, 6,000원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또,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적화. 별의 눈물 적화. 잔디처럼 쫙 깔려있는 별의 눈물 적화. 요 아이는 9,000원에 있습니다. 포트는 이거 14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별의 눈물 적화. 요 핑크색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9,000원이고요. 요것도 로슈라디아도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로슈라디아. 예, 꽃송이들이 잔잔한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예, 로슈라디아. 요거는 12,000원에 있습니다. 포트는 요거 14cm, 5cm 포트인데요. 넘쳐나갔죠. 네, 이렇게 가득이 넘쳐나간 로슈라디아는 12,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남봉옥입니다. 기감 남봉옥. 요거는 2만 원에 있습니다. 기감 남봉옥.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예, 요것도 오각이고 요것도 오각이네요. 다 오각으로 돼 있네요. 기감남봉옥 2만 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미파입니다. 미파. 네, 미파가 있는데요. 요거는 4천 원이라고 합니다. 미파. 꽃이 피면 이쁘고요. 요아이가 묵으면 묵을수록 이뻐지더라고요. 진짜 멋있어요, 요아이. 구근도 멋있게 생기고요. 뿌리가 생겨가지고 분재처럼 싹 올라오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예, 요거 미파, 요거 4,000원이고요. 네, 요거 지금 우리, 석화가 들어있는데요. 석화가 이게 홀겹이 아니고요. 이게 겹꽃으로 들어있습니다. 겹꽃. 예, 홀겹이 있는데 요 아이는 다 겹꽃입니다. 겹꽃이고, 가격은 또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26,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다 세일된 가격으로 나왔고요. 구근도 엄청 굵게 있죠. 예, 목대도.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좋은데, 꽃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겹꽃으로 핍니다. 겹꽃이 있고요. 홀겹이 있는데 다 이런 아이들은 겹꽃입니다. 그래서 예, 겹꽃이 또 몸값은 살짝 더 한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 새로 또 입고가 됐고요. 가격은 26,000원에 드립니다. 26,000.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죠.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와, 완전 좋죠. 네, 가격 대비 26,000원이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이런 아이도 네, 겹꽃이 피는 아이, 핑크색 겹꽃이 핍니다. 키워보시고요. 26,000원에 드립니다.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요거, 네, 세나라는 아이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목대가 완전 고목나무처럼 생겼고요. 네, 요렇게 입장은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예, 네, 아주 흔한 산에 가면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네, 식물인 것 같은데요. 몸값은,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하고, 세나, 요 아이는 8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가격이 좀 하죠. 네. 세나는 8만 원이고, 요 아이는 또, 파키푸스인가요? 파키푸스? 네, 파키푸스라고 써있는, 파키푸스라고 써있네요. 파키푸스. 푸스라고는 아이, 5만 원에 드립니다. 파키푸스. 요 아이, 목대가요. 엄청 멋있더라고요. 요 얼굴은 이렇게 잔잔한 잎이 달렸습니다. 요 옆에 있는 아이 세나 잎하고는 살짝 다른데요. 동글동글합니다. 예, 요렇게 생긴 파키푸스 요 아이도 5만 원에 드립니다. 구근이 멋지게 올라오나 봅니다. 밑에 구근이 달렸습니다. 요렇게 구근이 달려 있는 파키푸스 5만 원에 있고요. 요거는 성성환이고, 요거 성성환은 7,000원에 있습니다. 성성환은 두 개가 있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은 성성환 두개 있습니다. 7,000원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청화환이라는 아이, 청화환. 예, 네, 요거는 청화환이라는데요. 6,000원에 드립니다. 청화환. 예, 네, 요즘에 요런 아이들이요. 또 인기가 좋아요. 요런 선인장 아이들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요 청화환은 6,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네? 요거는 홍옥이라고 합니다. 홍옥. 얼마요? 홍옥 얼마요? 요거는 요거랑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홍옥 얼마요? 나는 만 원이요? 홍옥은 옹옥이구만. 옹옥. 옹옥은 만 원에 드립니다. 옹옥이 맞아요? 예, 옹옥인데 만 원씩 드립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만 원이라고 하네요. 옹옥은 만 원이고요. 요거 고개 그거예요? 추양. 예, 추양관철화라고 합니다. 추양관철화. 얼마요? 요거 추양관철화인데요. 12,000원에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예, 취향관 철학, 철학기가 있죠, 이렇게. 예, 취향관 철학, 12,000원 했습니다. 취향관 철학은 12,000원, 요렇게. 철학가 요런 아이, 요렇게 같이 왔어요, 요 아이가. 취향관 철학, 이렇게 있는데요. 12,000원 했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네, 요거가 또 복내궁도 엄청 거하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예, 막 요만한 게 막 10,000원에 판매가 되는, 채널을 봤는데요. 요거는 지금 6,000원씩에 판매를 합니다. 6,000원 너무 착하죠. 꽃대는 지금 다 물려 있고요. 아, 너무 착한데 요거 6,000원이면. 저 요거 예, 요거는 6,000원에 드립니다. 자구도 하나 달렸네, 요거. 요거 복내궁 6,000원에 드립니다. 복내궁은 6,000원입니다. 요 꽃대들은 다 물려 있어요. 오늘 6,000원에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요거는 또 담시. 네, 담시라는 아이도 있는데요. 꽃대가 지금 올라왔죠. 예, 담시도 오늘 6,000원에 있습니다. 담시 6,000원이고 요 자태왕이 또 가늘고 긴 이렇게 또 키만 쭉 큰 요런 자태왕도 있는데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집노금입니다. 집노금. 예, 꽃대 올라와 있는 집노금이 있고요. 가격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오베사죠. 오베사. 네, 오베사 20,000원에 했습니다. 10cm 보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오베사. 요런 아이 20,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거 브레이비 카울인데요. 브레이비 카울. 요거는 12,000원에, 아,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이 아니라. 예. 요거 브레비 카울 구근이 이렇게 하얀 구근이 잔뜩 큼직하게 있어요. 아주 구근도 없는 아이도 꽤 하더라고요. 25,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근 없는 아이도. 요 지금 구근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하얀 구근이 꽤 큰 구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고요. 여기도 그러고. 예, 하얀 구근이 예, 나 세월을 말해 주죠. 이 구근이 클수록 몸값이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요. 요런 아이는 40만원이라고 합니다. 45만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40만원까지 드립니다. 구근이 이렇게 커요. 네. 입도 많이 올라왔죠? 구근이 아주 큼직한 구근이 들어있고, 40만원, 요거는 12만원 이렇게 드립니다. 네, 요거가 석화 큰 사이즈인데요. 석화 키가 큰 사이즈. 네, 목대도 굵게 있고, 키가 큰 사이즈의 석화인데요. 요거는 3만원씩 드립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키가 큽니다. 이렇게. 예, 키가 큼직한 목대도 이렇게 구근도 멋지게 아주 굵게 돼 있는 요런 석화. 입도 동글동글하고 너무 이쁘고요. 예, 꽃은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짝 꽃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아이들 오늘 3만원에 드립니다. 예, 석화는 자, 사막의 장미 석화. 너무 멋있어요. 네, 사이즈도 좋고 요런 아이들 베란다에서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석화 오늘 3만원에 드립니다. 네, 또 요런 큰 대품 또 선인장 금호예요. 금호? 금호? 금호라고 합니다. 금호. 네, 엄청나게 사이즈가 좋은 금호가 또 입고가 됐습니다. 네, 한번 사이즈를 볼까요? 사이즈를 30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8cm? 네, 한 28cm 가량 되는 키를 갖고 있고요. 가로 사이즈는 한 26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6cm. 아주 큰 대품이고요. 금호라고 합니다. 금호. 몸값이 나가는 아이예요? 나가지. 얼마예요? 6만원인데 그냥 5만원. 6만원인데 오늘 5만원으로 세일해 드린다고 합니다. 금호라는 아이. 오늘 5만원으로 세일해 드립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이런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런 또 엄청난 멋있는, 네, 요런, 기갑 돌기 남봉옥입니다. 기갑 돌기 남봉옥. 요런 사이사이에 돌기가 이렇게, 돌기가 나와있죠. 이렇게 돌기가, 사이사이에서 돌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수록, 네, 좀 희귀성이 있어서요.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아이인데요. 요거, 요렇게 다 사이사이에, 돌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돌기가 매끈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돌기가 많이 나올수록 몸값이 나가는 아이인데요. 멋있어요. 네, 여기는 털이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생긴 기갑 돌기 남봉옥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5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몸값이 그 하나의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요. 한 20cm는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겼고, 지금 꽃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낮에는 꽃이 활짝 핀다고 합니다. 지금은 꽃이 오므려졌고 낮에 해가 떴을 때 이렇게 꽃이 활짝 핀다고 합니다. 여기도 꽃대가 지금 많이 물려 있네요. 여기도. 예, 여기도 꽃대가 많이 물려 있고, 예, 이런 아이들 있는데요. 좀 몸값이 하는 아이들이죠. 예, 35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또 로비비아라는 아이인데요. 엄청나게 수영이 자구들을 많이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은 로비비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28,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꽃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완전 대품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나죠. 네, 로비비아 이거 28,000원에 있고요. 네, 거치옥이라고 합니다. 이건 거치옥. 네, 가시가 꽤 이렇게 강한 가시가 달려 있는데요. 사이즈는 23cm 포트에 들어있는 거치옥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용신목 철화가 있는데요. 15,000원에 있습니다. 용신목 철화 15,000원에 있고요. 네, 아주 꼬불꼬불 잘 엮여 있죠. 네, 요런 아이 15,000원에 있고, 여기는 또 이게 구름새 철화입니다. 구름새 철화. 네, 요게 또 바늘 땀처럼 이렇게 생겼고, 여기 털이 달렸어요. 이렇게 하얀 부분은 다 털입니다. 네, 요게 구름새 철화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14,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또 금화왕이라고 합니다. 금화왕. 네, 이렇게 금색으로 가시가 달려 있는데요. 네, 부드러운 가시입니다. 네, 금화왕은 12,000원에 있습니다. 금화왕 이런 아이 12,000원에 있고, 네, 요거는 또 춘봉금 철화라고 써 있네요. 금 춘봉금 철화. 예, 네, 춘봉금 철화. 요거는 예, 네, 이렇게 또 철화가 엮였는데요. 빨간 꽃이 핀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철화가 엮였는데, 전목 선인장이네요. 전목. 이렇게 전목을 해서 선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예, 전목 선인장, 금화, 춘봉금 철화라고 하는 아이, 10,000원에 있습니다. 가격 대비, 네,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엄청 착하게 있네요. 예, 금화왕, 춘봉금, 예, 춘봉금 철화,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또 포이소이 금이 또 입고가 됐습니다. 금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포이소이 금이 입고가 됐는데요. 색깔도 이쁘고, 네, 요거 전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목 선인장인 것 같습니다. 전목 선인장에 이렇게 전목으로 네, 되어 있는 포이소이 금입니다. 네, 끝이 아주 핑크색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얼굴 두수도 꽤 많습니다. 둘, 넷, 다섯두로 되어 있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이런 포이소이 금이 입고가 됐습니다. 가격은 오늘 6만원을 세일해서 오늘 5만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목대는 구근이 이렇게 좋아요. 구근이. 이렇게 구근이 아주 굵게 돼 있고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얼굴 두수도 많고,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네, 끝으로, 라인 끝으로 이렇게 딱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포이소이 금 오늘 5만원으로 세일해 드립니다. 이렇게 5만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큰 대품도 있는데요. 큰 대품은, 예, 네, 이렇게, 요거는 금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금 아니고. 요거는 금이 아니고, 요거는, 요거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요것도 포이소이 전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확실한 거는 전목 선인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목대가 엄청나게 좋은 아이,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는, 네, 큰 대품은 7만원이라고 합니다. 요 입에서 이렇게 또, 찐이 나오네요. 우와, 찐이 나와요. 하얀 찐이 나옵니다. 네, 요렇게 생긴 대품. 네, 요거, 포이소이 금이 아닌 아이는 오늘 7만원으로 드리고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두 개가 7만원짜리, 네, 두 개가 있고요. 금이 아닌 아이가 있고, 네, 금인 아이가 또 하나가 더 입고가 됐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요 아이도. 내려놓고요? 내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예, 네, 요렇게 사이즈 위에서 뭐, 위에서 보는 모습. 와, 색깔 끝내주죠. 네, 라인 끝으로 다 이제 핑크색이 들어있고, 머리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수가 삥 돌라서 머리수가 엄청나고요. 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전목 선인장입니다. 네, 전목 선인장. 머리수가 엄청난 사이즈 대비 요 가격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즈가요. 가로 사이즈가 40cm가 나오네. 가로 사이즈가. 네, 40cm가 넘습니다. 높이는 네, 높이도 40이 넘고요. 한 50 되는 것 같아요. 네, 50cm가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네, 한 7cm 되는 것 같아요. 47cm. 거의 50cm 됩니다. 예, 네, 요거는 10만원에 있고요. 금이 아닌 아이들, 네, 요 아이들은 7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게 더 큰데,
요건 좀 적고 똑같아요 가격은? 네, 가격은 똑같다고 합니다. 요것들은 7만원씩이고 요거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작은 사이즈 포이소이금은 5만원씩으로 오늘 세일입니다. 네, 요건 또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네, 우주목은 또 염작과라서요. 요런 아이들 기르다 보면 또 가정에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목대가 이렇게 좋은 염작과의 우주목입니다. 호빗 우주목. 네, 이렇게 입장은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라인이 이제 빨갛게 물들어오면 진짜 이쁘죠. 목대도 굵게 돼 있는 요런 호빗 우주목. 요거 3,000원씩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인데요. 네, 이렇게 또 밑에 자구들을 달고 있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요것도 자구가 두 개나 달려 있고요. 요거는 요것도 두 개나 달려 있고 요런 아이는 3,000원씩 해 드리고요. 예, 요거는 방울복랑입니다. 요거는 방울복랑. 요것도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것도 요게 흑토이죠. 흑토이. 요거 흑토인데 너무 이뻐요. 예, 요거는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 유조복입니다. 소인대죠. 소인대. 네, 요거 소인대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좋은 소인대입니다. 네, 이런 소인대는 오늘 2,000원요? 예, 2,000원씩 드리라고 합니다. 이런 소인대 2,000원에, 예, 한 두 개 정도 합식하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소인대가 2,000원에 있고요. 예, 요것도, 러블리 로즈네요. 러블리 로즈.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 2두네요, 다. 요 1두도 가끔 하나씩 있는데 다 거의 2두짜리가 있네요. 네, 예, 2두 섞어서 드립니다. 외두랑 이두랑 섞어서 드립니다. 요거 2,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또 집시입니다. 집시. 집시도 오늘 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2,000원씩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양로금이 있습니다. 양로금. 엄청 건강해 보이는 양로금이 있습니다. 얼굴은 이두가 있고요. 삼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는 7,000원에 있습니다. 양로금 7,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마가렛금입니다. 마가렛금. 엄청 이쁘죠? 건강하고. 네,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양로금이 있고요.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얼굴이, 외두가 있고, 네, 밑에 자구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아주 건강해 보이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요 아이가 이제 물들면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네, 요렇게 이쁘게 생긴, 예, 마가렛금도 오늘 있고요. 6,000원에 있습니다. 남동 다육에는 이런 또 호빗 우주목 이런 아이들이 또 많습니다. 호빗 우주목이라든가 염자, 네, 꽃피는 염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요. 요 호빗 우주목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키도 이렇게 부쩍 커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요 아이 12,000원에 있고요. 네,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굵어요. 호빗 우주목 요 아이는 12,000원이고요. 탐레드 염자인데요. 탐레드 염자, 꽃피는 염자. 예, 탐레드 염자죠. 요 아이는 탐레드 염자가 이렇게 쪼르르 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가격이 7,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7,000원에 있고요. 네, 요런 또 은행잎 금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잎 금이라는데 금기가 안 보이네요. 금기가 은행잎 은행목인 것 같아요. 은행목. 요 아이는 은행목이고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은행목. 예, 12,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은행목. 목대가 아주 굵게 있습니다. 네, 이런 은행목은 오늘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또 타이거 피그마라는 아이입니다. 타이거 피그마. 요 아이는 9,000원에 드립니다. 타이거 피그마. 요 아이는 9,000원인데요. 완전 돌땡이 같아요. 베란다에 일조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키울 수 있는 이런 아이인데요. 완전 돌입니다. 딱딱 묵은 아이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예, 이런 아이 타이거 피그마 이 아이는 9,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또 보초금이 있는데요. 보초금 사이즈, 네, 큰 사이즈는 이렇게 큰 사이즈는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온슬로우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가 있는데요. 건강해 보이는 이런 온슬로우가 있고요. 가격 4,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얼굴이 2두짜리가 있고, 네, 2두짜리는 4,000원이고요. 1두짜리 3,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아이는 3,000원에 있습니다. 사이즈 12cm 꽃대 까득이 차 있는 이런 아이는 3,000원에 있습니다. 온슬로우가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는 도테랑인가요? 예, 도테랑이네요. 도테랑이 있고요. 이 아이는 6,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가 로우금이 있고요. 로우금. 네, 로우금이 있고요. 요 아이는
8,000원이라고 합니다. 로금 이렇게 8,000원짜리가 있고, 네, 요 큰 쌀 다 이게 8,000원짜리만 남았네요. 여기 다 8,000원인 것 같아요. 네, 로금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 치솔송이 아주 핑크 치솔송이 들어있고요. 색깔 이쁘죠? 예, 이 입장만으로도 아주 색깔이 꽃잎처럼 이쁘네요. 네, 이렇게 핑크 치솔송 꽃대 올라오면 진짜 꽃도 피면 너무너무 이쁜 꽃이 핍니다. 요 꽃대 올렸네요. 이거 꽃, 예, 꽃이 또 엄청 이쁜 꽃이 핍니다. 한번 데려다가 한번 꽃까지 구경해 보시고요.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 파차이가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인데요. 네, 지금은 완전 초록초록 합니다. 파차이. 예, 요 아이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홍등이죠, 홍등. 네, 홍등이 아주 입을 오목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아주 통통하고 이쁜 홍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굴은, 거의 다 1두인 것 같아요. 2두짜리는 한 2개 정도 보이고요. 다 1두로 돼 있는 홍등입니다. 입장이 어쩜 이렇게, 예, 한엽인데다가 통통하고, 네, 완전 오목하게 돼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홍등은 오늘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런 또 큐빅금이 들어있는데요. 큐빅금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입고가 됐습니다. 큐빅금. 네, 이런 큐빅금은 오늘 3,000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몇십만원씩, 10만원이 훨씬 넘었던 이 큐빅금이 3,000원이 됐습니다. 묵혀보시고요. 옛날에 비싸서 묵혔다면 지금 한번, 예, 착해졌을 때 한번 켜보시고요. 네, 오늘 큐빅금은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큐빅금 철화도 있는데요. 요런 큐빅금 철화는 10,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렇게 있고요. 예, 큐빅금 철화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